윤태진 씨와 김선신 씨가 노래방에서 맞대결 펼쳤죠. 이건 도저히 판정을 내렸었다. 휘젓고 다녀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프리랜서 중에 맞대결 펼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제 상대가 안 돼요. 김선신 외엔 없다. 네. 후배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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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신 있으면 덤벼라. 현재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여자 방송인 없다? 네. 아. 여자도 없고 남자도 안 됐어요. 성재 예태 가장 최근에 간 노래방이 어디입니까? 나주배 갔을 때. 저랑 네 주시은 아나운서랑 네, 네. 갔을 때가 최근이군요. 네. 인튼 씨만의 레퍼토리가 그냥 최신 노래들이죠? 네, 그냥 막 예약해놓고 아무거나 부르는 스타일이고 저는 트로트를 약간 애창곡으로 부르는 편이라서. 그렇군요. 제 후배는 노래방만 가면 꼭 슬픈 발라드를 부르다가 울어요. 이런 분들 저랑 노래방 가면 울다가도 눈물을 닦게. 이럴 때가 울 때가 아니다. 네. 윤태 씨는 노래방 치료사인가요? 노래방 치료사. 네. 전 주로 점프 점프 하는 스타일인데 점프 점프 하다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 친구들 다시 일으키는 포기하지 마. 네. 넌 할 수 있어. 점프 네. 점프. 일어나 일어나. 제 친구가 만약에 홈코너를 하고 있다. 내가 들어간다. 점프를 하면서 들어가. 뛰어 들어갑니까? 점프 점프 잘한다. 점프 점프. 윤태진 씨가 자기랑 노래방 가면 15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럼요. 했는데 네. 본인이 안 지치더라고요. 지칠 수 없죠. 저는 보느라 지쳤고. 저는 이제 아이돌 노래를 부를 거면 안무까지 같이 해서 이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세세하게 다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안무들이 있잖아요. 수찬이 티얼스 원키로 부르겠다고 무리하는 친구. 티얼스 같은 거는 사실 스트레스 풀려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혼자 혼코너에서 푸시고 노래방은 근데 기본적으로 에코가 있어서 네. 랩이 그렇게 멋있게 들리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방에 에코를 네. 완전히 없애는 그 마이크 노래방 시설도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가고 싶어 했던 그 노래방이 바로 그런 노래방이었는데 네. 무선에다가 에코 조절을 할 수 있고 랩도 이렇게 지금 음성처럼 부를 수 있는. 주춘주춘이 진짜 노래방에 잘 어울리는 듀오라고 느꼈던 게 두 네. 분이 마지막 1분이 딱 뜨는 순간 네. 똑같은 노래를 두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부를래? 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그 은근 길거든요. 그래요. 네. 네. 안 끝난다고 베디가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안 끝나? 이거 원래 긴 노래야? 이러면서. 어디서 좀 놀았군요? 이렇게. 저기 너무 따라하지 마세요. 무섭거든요. 잘하죠. 태진 미디어 기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참 전문가 같아요, 진짜. 너무 말이 이보다 더 전문가 될 수가 없어요. 노래방만 나오면. 말이 맞나요? 태진 미디어. 네.